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정리사항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이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이란 회계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일정 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부를 정리, 마감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산을 하실 때그 결산은 수동결산 분괴와 결산자료 입력을 통한 자동결산 분괴를 한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장부를 마감하고 마감 후 2호를 이용하여 차기 연도로 단기 자료를 이용시켜 해당 연도의 회계 처리를 끝내는 것입니다. 시험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결산 정리사항에 나오는 결산 정리 분괴가 되겠고, 전산세무 회계 1급에 그 결산 정리사항을 하는 절차가 수동결산 분괴와 자동결산 분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결산 분괴는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해당되는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분괴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동결산 분괴라고 합니다. 즉, 메뉴에 해당되는 자료를 넣고 메뉴 위에 있는 F3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예라고 하면은 그 메뉴에다 입력한 자료들 자동으로 분괴를 해서 일반 전표에 추가합니다. 따라서 분괴를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결산 분괴해야 될 내용이 이 메뉴에서 다 제공되면 좋겠지만, 실제는 전부 다 제공하지 않는 관계로, 메뉴에서 제공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제공하지 않는 나머지 결산 분괴는 직접 사용자가 수동으로 일반전표 입력에 분괴를 하여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를 수동 결산 분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산 시에 정리해서 분괴해야 되는 그 사항 중에,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어야 되는 사항을 보겠습니다. 총 5가지입니다. 5가지라고 생각하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말과 관계돼서 첫 번째 기말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이라 하면 기말 상품, 기말의 제품, 기말의 원재료, 기말의 제공품 등을 말하는데, 그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서 팔려나가거나 제품 만드는 데쓴 그런 분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분괴를 기말 재고자산 분괴라고 합니다. 그 재고자산이 하나만 나오지 않고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결산 분괴를 이용하시는 게 빠릅니다. 두 번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결산 시에 분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분괴하는 게 감가상각비 분괴입니다. 세 번째, 대손충당금 설정 분괴가 있고요. 네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분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인세 비용, 즉 법인세 등 분괴가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자동이므로, 이 5가지가 아닌 거는 수동으로, 즉 여러분이 일반전표 입력 학습한 그대로 일반전표에 12월 31일을 치고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자동결산 분괴를 먼저 입력하는 게 아니고, 자동결산 분괴 메뉴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러한 결산 정리사항 분괴를 먼저 하고요, 즉 수동결산 분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자동결산 분괴가 지원되는 그 해당되는 회계처리 작업을 할 내용의 자료를 넣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즉 수동을 먼저 하고 자동을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수동결산 분괴에 들어간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과 비용의 발생 분괴입니다. 자, 수익이 발생되면 12월 31일까지, 즉 결산일까지, 보고 기간 말까지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 회계 처리를 위해서 대변에 수익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은 발생은 됐으나 아직 회수일이 아닙니다. 그 수익은 다음 연도 회수할 것이고요. 12월 31일까지, 결산일까지
발생된 수익이 있으나 해수일이 아닐 때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죠. 그래서 수익의 발생 시에 회계 처리하는 계정이 미수수익입니다. 당대자산입니다. 비용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그 비용을 이름을 쓰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자다 그럼 이자 비용 쓰시고 그 지급일은 다음 연도일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미지급 비용 사용합니다. 자, 이 계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수익인데 해수일이 다음 연도다 그러면 다음 연도 해수한다고 다음 연도에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올해 발생된 수익이기 때문에 올해 회계 처리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수가 올해 되지 않기 때문에 미수 수익으로 잡는 것이고요. 비용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비용이고 지급은 다음 연도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되어있을 때 발생은 됐는데 지급은 다음 연도라고 그래서 다음 연도 회계 처리하면은 올해 발생분이 다음 연도 비용 처리되는 일이 발생되므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비용 처리하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익의 발생은 미수 수익이고 비용의 발생은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이연분계가 있는데요. 올해 수익과 올해 비용, 올해 수익 처리하고 올해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올해 수익 처리하고 올해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다음 연도 거가 반영되어 있을 때 올해 수익에 다음 연도 수익이 있거나 올해 비용에 다음 연도 수익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올해 수익 비용에서 빼서 다음 연도의 수익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 처리한다고 해서 이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한 계정 과목으로 수익과 관계돼서 올해 수익 중에서 다음 연도 수익이 있다 그러면 선수 수익을 사용해서 수익에서 빼야 됩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수익이 이자 수익이다 그러면 수익에서 빼야 되니까 그 수익을 차변에 써서 수익을 감소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을 대변에 쓰는 겁니다. 선수 수익은 부채죠. 그 다음에 비용에 이어는 올해 지급한 비용 중에서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내년분 비용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올해 비용에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내년분 비용이 있다 그러면 이제 빼야 되니까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이다 그러면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므로 대변에 쓰고요. 이게 차변에 선급비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비용을 미리 지급했다 이런 뜻이죠. 이거 당좌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정리 분계가 있는데요. 현금이 부족하거나 많을 때 정리하는 분계입니다. 현금이 부족하거나 많으면 회계연도 중에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원인이 밝혀지면 그 밝혀진 원인의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는 거고요. 12월 31일까지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현금 과부족 관계돼서 부족분은 잡손실로 남는 분은 잡익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부족했을 때 현금 과부족 차변에 쓰는 것이므로 결산 시에 그 대변으로 옮겨서 없애고 잡손실로 그 비용을 바꿔주시고요. 현금 과부족 계정에 현금 잔액이 많으면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쓰는 것이므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차변에 쓰고요. 그 자리에다 잡익을 대체하는 겁니다. 결국 현금 과부족 계정은 결산일이 되면 전부 없어져야 되는 계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 푸실 때 주의할 점은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한 이렇게 안 나오고 12월 31일 현재 현금이 부족하다, 원인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 현금 부족분 또는 남는 분에 대해서 결산 시에 즉 기말에 부족하다 또는 남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지 않고 결산 이름으로 즉시 부족분은 잡손실로 남는 것은 잡익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즉 현금 과부족은 회계연도 중에 부족하거나 남는 것을 회계처에 뒀다가 그 원인이 밝혀지면 그 사이에 대체해서 없애버리고요. 결산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결국에 그 계정을 없애기 위해서 잡손실과 잡익으로 대체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모품료, 소모성 소비재를 말하는 건데 그거 구입할 때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구입 시에 비용으로 처리했느냐, 자산으로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결산 시에 정리하는 분계가 달라집니다. 최초 구입 시에 비용으로 처리했고요. 이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그해 연도에 다 써야 되는데, 만약에 미사용분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빼고, 빼야 되니까 대변에 쓰는 거고요. 소모품비 자산으로 대체합니다. 근데 최초 구입 시에 자산 잡았다면 결산 시에 쓴 만큼은 자산에서 빼서 비용 잡아야 되니까 쓴 만큼을 차변의 소모품비로 잡고 자산에서 빼는 겁니다. 최초 구입 시 비용 잡았느냐 또는 자산 잡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지므로 지문을 잘 읽고 회계 처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분계를 하셔야 되는데요. 공정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큰 경우, 즉 시가, 주가가 올랐어요. 이런 거,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큰 경우, 주가가 올랐을 때 거기 관련되어 있는 오른분, 즉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 그 차익이 올랐는데 그 오른분에 대해서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각각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반대로 떨어졌을 때, 즉 작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각각 회계 처리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결산시에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 평가를 위해서 12월 31일 현재 환율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외화 환산 이익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장기차익금은요, 결산 현재 그 상환일이 1년 이내가 되면 유동부채인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일 기준으로 해서 장기차익금의 상환일이, 즉 다음 연도까지 다 갚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기 위해서 유동부채 계정과목인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회계처리가 차변의 장기차익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결산일이 되면 가계정이므로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서 보고서에 표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여덟 가지 사항이 결산 자료 입력에서 지원하지 않는 결산 시에 해야 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분계는요,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일반 전표에 자동으로 들어가서 분계가 되는 자동결산 분계사항입니다. 자동결산 분계사항의 첫 번째, 기말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먼저 남아있는 원재료, 그 다음에 만들다 남은 제공품, 그 자료를 넣어주시면요, 해당되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고 남은 제품의 자료를 넣어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원가 회계처리를 합니다. 이 회계처리를 사람이 하려면 해당되는 자료를 찾아서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상품이라면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분계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이라면 무형자산이라면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무형자산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분계는요, 충당금 잔액이 없는 경우 전액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매출채권인 경우에, 만약 기타채권이라면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잔액이 일부만 그 부족할 경우는 그 부족 부분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그 다음에 많을 경우에는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각각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결산 시에 전 직원 퇴사에 대비해서 추계한 퇴직금을 설정하는 분계로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 분계는요, 차변의 법인세 비용 또는 법인세 등 대변의 미리 낸 선납세금, 나머지 미지급세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다음 연도 12월 31일 결산하는 법인이라면 다음 연도 3월이므로 그 선납세금 빼 나머지를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이 다섯 가지가 자동결산 분계사항이고요. 이 자동결산 분계사항을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
수동 결산 분계사항처럼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 메뉴를 만든 회사에서는 참 난감하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동으로 분계를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메뉴에다가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넣지 않을 경우, 그리고 수동 결산 분계처럼 일반 점표에다 넣었을 경우 시험 시에 틀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즉 자동 결산 분계는요, 사용하고 안 하고는 예, 수험자 선택 사항이죠. 그런데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메뉴를 배우는 게 목표인데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그런다면 프로그램을 배우는 의미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메뉴를 사용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는 기출문제까지 풀이가 다 이루어질 때 항상 이 메뉴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결산자료 입력에 해당되는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료를 입력만 하면은 자동으로 분계가 되는 사항이고, 그 다섯 가지 항목에, 방금 말한 그 다섯 가지 항목에 메뉴 위치가 어딘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띄우고 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결산자료 입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30일에 결산 정리 분계해야 되거나 수정 분계해야 될 사항을 갖다 놓고,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지 않는 모든 분계를 일반 점표에다 먼저 입력합니다. 이를 수동 결산 분계라고 합니다. 그 분계가 끝나고 나서 결산 자료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날짜는 반드시 1월부터 12월을 치십시오. 자, 그리고요, 첫 번째 기말에 재고자산 그 분계하기 위해서 데이터 넣는 곳을 가르쳐드리면, 회계 1급이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조하고 관련되어 있는 재고자산부터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에 쓰고 남은 재료는 기말 온재료 재고액에 결산 반영 금액란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에 만들다 남은 제공품은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결산 반영 금액란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기말에 팔고 남은 제품 재고액이 있다 그러면 결산 반영 금액란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시험에 이렇게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품도 나올 수가 있는데 상품은 기말 상품 재고액란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고 남은 상품, 팔고 남은 제품, 쓰고 남은 재료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그것을 장부에 있는 데이터로 반영을 해가지고요, 팔린 거, 제품 만드는데 쓴 것을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가상각비 입력하는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감가상각하는 자산이 만약에 제조하고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경비에 제품 매출원가의 경비에 일반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감가상각 자산 선택하시고 결산 반영 금액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판매 관리 쪽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다 라고 그런다면요, 좀 아래로 내려가시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있고 거기 쪽에 좀 보시면은 4번에 감가상각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감가상각해야 될 그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이라면 그 밑에 보면 무형자산 상각비가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무형자산을 선택하시고 결산반영 금액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해서요,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해서 결산자료 입력 버튼을 이용하면 상당히 좋은데요,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채권 잔액 확인하고 거기에 곱하기 대손추정률 빼기 대손충당금 잔액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프로그램에서는 상단에 F8 대손상각을 누르면 자료를 다 가져다 놓고 이거 확인해보고 맞는지 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으로 대손율 1% 제시되고요, 따라서 시험에 1%를 하라고 그런다면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고 2%라고 하면 2%만 바꾸면 됩니다. 나머지 잔액은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채권권은 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이 있다면, 12월 30일 현재 채권이 있다면, 그 대손충당금 설정할 채권이 있다면 그걸 프로그램이 끌고 옵니다. 끌고 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잘 보시고요,
그 채권 중에서 두 개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것이다. 그러면 두 개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지워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산 반영을 누르는 겁니다. 그 지우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외상대출금 하나만 대손 충당금 설정할 것이고 나머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스페이스 바 엔터, 스페이스 바 엔터, 스페이스 바 엔터, 스페이스 바 엔터 이렇게 해서 다 지우고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제가 한 번만 눌러보겠습니다.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그 금액이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메뉴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대손 상각인데요. 해당되는 채권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그 숫자를 보고 그거보다는 이게 더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과 관계되는 거는 판관비 쪽에다가 넣겠지만 대손 상각비니까 기타 채권은 영업의 비용 처리돼야 되니까 혹시 기타 채권과 관련돼 있는 대손 충당금 설정이라면 영업의 비용에 기타의 대손 상각 이 부분에다가 입력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여기다가 넣게 됩니다. 참고하셔야 될 거는요, 만약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설정할 그 금액이 음수다라고 그런다면 즉, 음수라 하면 설정할 금액보다 남아있는 충당금 잔액이 많을 때 음수로 계산하면 음수로 나오게 됩니다. 즉,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 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많은 거죠. 그럴 경우 이 음수로 회계 처리하시면 시험 보실 때는 오답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음수로 회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결산자료 입력 버튼에서 음수로 나와서 처리하려고 그러면 처리하시면 절대 안 되겠고요. 따로 일반적인 입력에 가셔서 다음과 같이 수동으로 분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죠. 당구장 표시해서 이 분괴를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은요. 그 직원이 생산직 직원이다. 그러면 노무비에 퇴직급여란에다 넣는 겁니다. 퇴직급여란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고 넣으셔야 되고요. 판매 관리 파트의 직원들이다. 그러면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한 금액은 퇴직급여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의 퇴직급여 가로 전입액에 결산 반영 금액에다 넣는 겁니다. 이 자료도 상단에 퇴직 충당 이 버튼을 누르면 그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 지문에서 제시된 퇴직급여 추계액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잔액을 확인하고 처리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대손 상각이라든가 퇴직 충당 이 버튼이 싫으시면 본인이 직접 조회하셔서 계산기로 계산해서 넣어도 상관없지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이제 넣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법인세 넣는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하고 관계돼서 선납세금, 미지급세금 돼야 되는데요. 선납세금으로 쓸 금액은 선납세금 자리 결산 반영 금액에다 넣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에서 그 선납세금을 자동으로 조회하므로 그 왼쪽에 있는 이 금액을 그대로 가져다가 오른쪽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지급세금은 전체 법인세 비용을 시험 문제 출제자가 써주므로 그 전체 법인세 비용에서 선납세금을 뺀 나머지를 여기다가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가 추가 계산액이라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다 넣어놓고요. 자료는 하나 넣고 추가 누르고 하나 넣고 추가 누르는 게 아니라 이게 추가를 누르면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해서 추가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한꺼번에 자료를 다 넣어놓고 F3 전표 추가를 눌러서 예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미리 입력한 수동 결산 그 분괴하고 여기 추가로 자료를 넣은 거하고 합쳐져서 최종 분괴가 완료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요, 그 추가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딱 해볼게요. 추가를 하면서 일반 전표 입력에 회계 처리를 할 때, 자기가 한 거는 결차결대로 이렇게 처리된 겁니다. 보세요. 예, 결차결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처리됩니다. 예. 그래서 결차하고 결대는 결산 시에 사용되는 그 회계 처리다라고 말한 게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수동 분괴를 이렇게 할때 차변 대변 12월 31일자로 이렇게 단기 매매증권 평가하고 외화 평가하고 이런 건데요. 이게 차변 대변 이렇게 시험 보실 때 넣으시면 되고, 이걸 결차결대로 넣어도 되지만, 5번, 6번 넣어도 되지만, 시험 보실 때는 3번, 4번으로 넣으십시오. 예.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자료를 넣다가 사람이니까 실수로 자료를 잘못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결산자료 입력에 와서 상단에 결산분괴 삭제를 눌러야 됩니다. 삭제하면 기존의 일반 점표에다가 이 자료를 회계 처리해서 집어넣는 것을 다 지웁니다. 다 지우기 때문에 다시 입력해서 그 자료를 다시 점표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이 결산분괴 삭제 버튼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작업이 이제 끝나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입력 작업이 전부 다 끝났으므로 재무제표 작성하고 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자, 작업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재무제표 작성하고 장부를 마감한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이 끝났으니까 올해 자료를 다음 연도로 차기로 이월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 절차가 반드시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다 그러면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를 눌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익여금처분계산서를 누르고 재무상태표를 눌러가는 겁니다. 즉 재손이재순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해당되는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넘어가요. 즉 제조원가 명세서를 눌러서 12호를 치시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게 되고요. 이 금액을 이렇게 누르고 들어오면 이렇게 누르고 들어왔어요. 지금 10을 치고 들어오면 이 금액이 손익계산서로 넘어가요. 매출원가 자리로.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눌러요. 2단계로. 누르고 12호를 치면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고 그 매출원가가 단기 제품 매출원가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제조원가 명세서 12월 치고 그 금액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나오게 된다면 그 금액이 넘어오는 겁니다. 예, 보시는 대로 여기 나와 있네요. 예. 7,115만 400원. 자, 이걸 누르시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가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가서 12월 치면 그 금액이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가서 넘어왔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좀 삭제를 해서 지금 지워진 건데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산출이 되죠. 당기순이익이 산출이 되고 그 당기순이익을 다음에 넘기기 위해서 이익여금처분계산서를 누릅니다. 그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이익여금처분계산서에 처분 예정일을 입력하시고요. 처분 예정일을 입력하시고 처분 예정일을 하면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는 결산 시에 작성되는데 이 처분은 다음 연도에 되는 거니까 2016년 다음 연도에 주주총회 할 예정일을 임의적으로 넣는 겁니다. 이렇게 넣고 엔터를 치고 보시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렇게요. 예. 그리고 여기서 올해 우리 회사가 번 돈에 대해서 처분할 금액을 밑에다 넣는 겁니다. 자, 시험에 이 부분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도 나오지만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기에 혹시 임의정리금 등을 쓰고 남은 게 다시 회사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여기다 계정과목 한글로 투자 치시고 그 다음에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혹시 현금 배당이 있었을 때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을 최소한 금액으로 설정하시고 그러면 현금 배당을 보시고 10%를 넣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F6 점표 추가 버튼을 눌러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손익 계정으로 수익과 비용이 손익 계정으로 들어가서 수익 비용 계정이 마감되고요. 손익계정의 그 차액이 미처분 이익여금이 돼서 자본의 재무상태표 자본의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이 버튼을 누를 때 이 밑에 써놓은 거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익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 연도 즉 2016년 2월 28일 날
추주총회를 해서 배당계를 받겠다 그러면 이 연도 회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단에 그 전표 추가 이 버튼은요, 회계 처리해서 추가하는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 단기 순이익이 넘어왔기 때문에 드디어 수익과 비용은 완료가 된 거거든요. 그 수익 비용 계정 마감하고 손익으로 넘기고 여기에는 미처분 이익여금을 가지고 재무상태표 자본에 넘겨서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야 되거든요. 그 자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이론편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 넘어가는 과정 말씀드렸죠. 그 기능을 하는 게 이 F6 전표 추가 버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그 일반 전표에 그 수익비용 계정 마감을 회계처리 해야 되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게 회계처리 돼야 되거든요. 그 회계처리한 게 나와요. 보세요. 수익비용 계정이 다 마감됐어요. 이거 비용 계정 마감하는 거 보입니다. 지금 보이죠? 여기.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계정 마감이 다 끝났으니까 수익 계정 마감한 게 보이고요. 그걸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회계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그 미처분 이익여금은 다음 연도에 가서 처분된다고 2월 이익여금으로 이 2월 이익여금으로 된 내용이 마지막에 재무상태표로 이동을 하게 돼서 자료가 이렇게 넘어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자료가 마감 의결 버튼을 누르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여금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기능들을 하나의 버튼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버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험 보실 때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그러면은 제조원가 명세서 12월 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12월 치고, 각각 빠져나온 다음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지문에 제시된 단기 처분 예정이라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제 자료를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건데, 문제가 이것만 작성하라고 그러면요, 그냥 이것만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표 추가를 원래 눌러야 되지만 누르지 않아도 예, 맞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람직한 사용 방법은 아니니까 예, 습관을 좀 들이셔야지 좋습니다. 제손이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고 여기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서는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작성하고 들어갔는데 이 문제처럼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저장하신 적이 없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 전에 백업 데이터 만드신 분이 저장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안요를 하시고 예,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시험에서 될수 있으면 출제자가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낸다면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정도 그 칸에다가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현금배당의 10% 즉 10분의 1 이상 적립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을 시험 문제 출제자가 낼 수 있으니까 그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감 의결 버튼을 눌러야 돼요. 프로그램 사용자는. 그래서 올해 거가 이제 올해 거가 내년으로 차기로 이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들어와서 마감 실행 이렇게 하시면은 데이터가 전부 다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마감 실행 버튼을 눌러서 예 하면 다음 연도로 이렇게 쭉 이열되는 과정이 이제 보이죠? 프로그램이 좋은 점은 이게 취소로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감됐다고 나오고, 마감되면은 이제 올해 작성한 재무제표는 다 이쪽으로 넘어와요.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지금. 왔고, 회사 등록에 가셔서 회계 기수만 한 기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6기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연도 또 자료를 입력할 수 있게 되고 다음 연도에는 곧바로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거래 자료를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는 결산자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에다 결산 수동으로 하는 거하고 즉 결산 수정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 데이터 넣는 거 이 정도로 나오므로 이 부분만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력 따지기 문제입니다. 자, 문제 그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1번까지는 결산자로 입력해서 지원하지 않는 결산 수정분계 사항입니다. 자,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몰아놨어요. 시험 볼 때는 섞어서 나와요. 결산자료 입력사항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직접 회계 처리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걸 이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수동 결산 분괴라고 그래요. 그렇게 입력하는 걸. 그 다음에 12번부터요. 나머지 17번까지는 전부 다 결산자료 입력에서 지원되는 결산 수정 분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11번을 일반전표 12월 31일자로 넣고요. 나머지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해당 데이터 넣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다가 자,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12월 31일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예금된 정기예금에 대하여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다. 당기분 경과이자라 하면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이자를 인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발생된 분은 이자 수익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이자 받는 날이 다음 연도일 때 써야 되는 계정이 미수수익이죠. 그러면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수익이 됩니다. 금액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금 기간을 잠깐 보시면 올해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고 매년 이자는 3월 31일 날 예,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지금 경과된 이자고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죠. 5천만원 곱하기 10% 1년 했을 때 10%인데 지금 1년이 된 게 아니고 4월부터 12월까지 된 것이고 따라서 4월부터 12월까지면 9개월이죠. 이제 문제 푸실 때 오랄 계산할 것으로 나옵니다. 거친 문제처럼. 그러면 5천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9 나누기 12 즉 9개월 나누기 12개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375만원이 나와요. 이 375만원이 올해 4월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이자 수익이 됩니다. 그 돈은 다음 연도 3월 31일 날 다음 연도 그 3개월분하고 합쳐서 3월 30일 날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이 다음 연도에 수익 처리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는 올해 수익 처리하고 다음 연도 거는 그 이자 그 받았을 때 3월에 3개월분을 더 추가로 처리하는 거죠. 따라서 결산 시에 그 발생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차변의 미수수익 375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 2015년 4월 1일 강동 상사의 3억을 2017년 3월 31일까지 대여하고 연 12%의 이자를 매년 3월 31일 수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결산서상에 반영하시오. 자, 그리고 이자는 오랄 계산하고 거래처를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거래처를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앞에 거하고 똑같네요. 3억 곱하기 12% 4월부터 12월까지가 지금 발생된 거고요. 발생된 거고 경과된 거죠. 9개월 나누기 12개월. 그러면 2700만 원이 되겠죠? 자, 미수 수익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2015년 7월 1일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1년분 임대로 1200만원을 자기합수표로 받고 전액 손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다. 예, 중요 표시해야 될 거는 임대료로 처리하지 않고 손수수익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부채로 잡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결산 시에 수정분괴를 해야 돼요. 임대료로 잡아도 수정분괴하는 거고 수익 잡아도 손수수익으로 잡아도 수정분괴를 하는 겁니다. 단지 계산하실 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먼저 선수 수익을 전부 다 잡았다면 내년도 수익
내년도 거 수익으로 다 잡은 것이므로 올해 발생된 수익을 결산시에 반영해야 되죠. 그래서 올해 발생된 수익이라면 7월부터 12월분의 임대료가 결산서상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영을 위해서 선수 수익에서 올해 발생된 임대료만큼은 이제 빼야 되고요. 절반이니까 600만 원이 되겠죠? 대변에 수익 처리가 돼야 돼요. 임대료로 돼야 됩니다. 선수 수익으로 잡았을 때 그 받은 돈에 대해서 만약 현금 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 수익 잡는 것이므로 그 선수 수익 발생된 분만큼은 내년도 수익이니까 발생된 만큼 제하고가 내년도 수익이니까 발생된 만큼을 결산시에 빼야 되는 거거든요. 빼야 되니까 차변의 선수 수익을 쓰고 그 다음에 발생된 부분을 대변에다 임대료로 들어가야 돼요. 즉 올해 1200만 원을 받아서 선수 수익 잡았어요. 이게 수익 안 잡은 거죠. 부채로 잡아놨습니다. 그럼 결산이 되면 올해 발생분 7월부터 12월까지를 수익 잡아야 되고 계정이 임대료로 되잖아요. 이게 임대료 잡고 나머지 그 1200 중에서 600만 원만 내년치 수익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산일 현재 처음에 1200 잡은 거에서 600을 빼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 올간 기수지를 생산부서에서 1년 정기구독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구독비용은 60만원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전액 선지급하였음이라고 되어있고 그리고 전부 다 자산처리했네요. 선급비용으로. 자, 그러면 앞에 3번하고 비슷한 스타일인데 전부 다 선급비용으로 자산처리했으므로 12월 30일 결산일이 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신문 구독과 관계되는 이 발생분은 비용 처리가 돼야 돼요. 10, 11, 12, 3개월분이죠. 그래서 60만원 미리 준 거에 대해서 3개월분은 올해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분만 선급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 전액 선급비용 처리됐으나 이제 3개월분은 이제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비용 처리 잡아줘야 되고요. 나머지만 내년치 비용 준 거죠. 내년치 비용 나머지만 준 거는 결산일 현재 1월 1일부터 9월 30일 것까지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9월 30일 것까지 분만 내년에 선급비용이 돼야 되니까 올해 60만원 중에서 3개월분을 빼야 된다는 말이에요. 빼서 차변에 도서인쇄비, 이게 지금 잡지죠? 잡지, 정기구독한, 예, 기술지니까. 15만원, 이 15만원은 60만원 곱하기 3 나누기 10이 한 겁니다. 10, 11, 12, 3개월분, 10, 11, 12, 3개월분, 이제 비용 처리 들어가는 거고, 이걸 전부 다 자산 잡았으니까, 자산에서 그걸 빼야 되죠. 이렇게 15만원 뺀 나머지만이 12월 30일 현재 내년치 비용 지급된 것이죠.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 대표이사 업무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이건 비용 처리했다는 말은 전액 보험료로 처리했다 이런 말이에요. 올해 전액 비용 잡았는데 기간 경과 안 된 게 40만원이다. 4번하고 5번의 차이를 주의하셔야 돼요. 4번은 전액 자산 잡았고요. 5번은 전액 비용 잡은 겁니다. 그러면 5번 문제는 전액 비용 잡았으니까 비용 중에서 내년치께 있다 그러면 빼야 돼요. 내년치 40만원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올해 비용이 내년치까지 지금 반영되면 안 되니까 보험료 중에서 40만원을 빼야 돼요. 보험료에서 40만원 빼려면 보험료는 대변에 써야 되고 차변에는 선급비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40만원 대변의 선급비용, 아, 대변의 보험료 821번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올해 전액비용 잡은 것 중에서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거는 올해 비용에서 빠져서 정확하게 올해 것만 보험료 처리되고요. 그 나머지 40만원은 내년치 거 준 거다 해서 선급비용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면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많이 나오니까 처음에 자산 잡았느냐, 처음에 비용 잡았느냐에 따라서 결산 시에 수정분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급여만 가지고 하면 처음에 저보다 자산 잡았다면 결산 시에는 쓴 만큼 자산에서 빼서 비용 잡아야 되고, 처음에 전부 다 비용 잡았다면 결산 시에는 아직 경과가 되지 않는 그만큼은, 즉 내년 거죠? 내년 거만큼은 비용에서 빼서 내년치로 넘겨서, 내년으로 넘겨서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기 위해서 비용 미리 준 거는 성급비용으로 자산 잡는 거죠. 이 수익에 이연 수익의 발생, 비용에 이연 비용의 발생, 이런 부분은 상당히 생각을 하면서 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전기말 금화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중에 500만원이 2016년 내년이죠 1월 20일 만기가 도래한다. 1년 내에 지금 갚아야 되는 것이므로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되고 장기차입금 이 금액을 빼서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거 또 결산 시에 혹시 회사가 해당 사항이 있다면 수정분기가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 단기 차입금 중에는 주식회사 연재 외화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그때 차입 당시의 환율이 만 달러 그 차입한 거니까 1,000만 원 곱하기 만 달러 하면 1,000원이었네요. 근데 지금 환율은 1,100원 가고 있습니다. 돈을 지금 빌려 쓰고 있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면 회사가 나빠지는 거요, 불리해진 겁니다. 즉 환차손이 발생돼요. 그러면 결산 시에 그 100원 오른 만큼이 손해가 되는 거고요. 그 손해 이름이 외화 관련해서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외화 환산 손실은 100원 곱하기 만 달러 하는 것이므로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만큼 갚아야 될 단기 차입금이 증가된 거니까 단기 차입금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채무의무로 거래처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기말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보시면 주식회사 한성의 보통주가 2천 주고 만원에 취득했는데 12,000원 됐죠? 이거 평가이익이네요. 강화는 8,000원에 취득했는데 만원 됐죠? 평가이익이고, 주식회사 도전 15,000원에 구입했는데 15,000원이니까 이거는 평가를 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금액이 똑같아서. 그럼 두 개가 평가이익이 발생됩니다. 두 개를 그냥 몰아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시험 보실 때.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전체 금액 700만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금액 계산은요, 그 첫 번째 한성권은 2,000주 곱하기 2,000원, 그 다음에 강화권은 1,500이죠? 1,500주니까 1,500주 곱하기 2,000원, 각각 2,000원씩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9번을 보겠습니다. 12월 31일 장부상 현금 잔액은 3,524만 5,450원이나 실제는 3,523만 2,780원이다. 지금 부족하죠? 결산 시에 이거 현금 시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산 시에 현금 시제 파악을 했을 때 부족하다 그러면 즉시 잡손실로 처리가 돼야 돼요. 만약에 현금 과부족 계정에 있는 거다 그러면 질문에 써주죠. 현금 과부족 계정에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이고 출금이 빠름으로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잡손실 그 차액 계산기로 계산하셔야 돼요. 12,670원이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 당사는 영업부에서는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하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산해 오고 있다. 소모품 구입할 때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한다면 결산 시에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은 소모품비에서 빼서 자산으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0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0일 결산일 현재 12월 19일자 가수금 300만원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가수금의 내역이 확인되면 그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가수금 써서 없애야 되고요. 300. 그 내역이 밝혀진 걸 대변에 쓰면 되는데, 첫 번째, 제품 매출을 위한 계약금이다 그랬으니까 선수금 되겠고, 50. 나머지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외상매출금. 자, 이렇게 하시면 일반점표 입력에 넣어야 될 사항들이 다 입력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에 사용하는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미지급비용, 그 다음에 선수 수익, 선급비용. 특히 선수 수익과 선급비용은 최초 지급을 했을 때 선수 수익, 선급비용으로 잡았느냐, 아니면 수익 비용으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실 때 계산하는 방법이 앞부분을 계산하는지 뒷부분 계산하는지 뒷부분 뭐지 계산하고 앞부분 계산하는지 그런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넣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자리를 설명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12월 31일 치고요. 아, 1월 1일, 1월부터 12월 치고요. 아, 죄송합니다. 1월부터 12월을 칩니다. 결산자료 입력에서 1월부터 12월. 저장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 아니오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 넣는 자리는 이렇습니다. 기말의 원재료 나오면 기말의 원재료란에다 넣고, 이렇게 기말의 제공품이 나오면 기말의 제공품란에다가 넣고, 그 글자 잘 보고 넣으시면 돼요. 기말의 제품이 나오면 기말의 제품란에다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넣는 게 나와죠. 13번. 13번에 영업부의 비품 감가상각비하고 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공장권은 경비의 일반 감가상각비의 기계장치에다가 넣고, 참고로 대부분 감가상각비 금액은 제시가 많이 돼요. 영업부권은 아래로 내려가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의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비품에다 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과 관련해서요, 개발비 감가상각을 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무형자산은 프로그램은 직접법으로 상각이 되기 때문에요, 직접법으로 상각함,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개발비 무형자산권은 아래로 내려가시면 무형자산 상각비 개발비란에다가 해당되는 상각할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메뉴만. 메뉴 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이 나오는데요. 당사는 기말의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한다. 근데 단 아래 자료를 보고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 문구가 없으면 상단에 F8 대손상각 버튼을 눌러서 이 금액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문구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대손 상각란에다 놓고 계산기로 계산을 해요. 5 곱하기 1% 빼기 10만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490. 그 다음에 1억 곱하기 1% 빼기 80만원 이렇게 하는 거죠. 20.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퇴직급여하고 관계돼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갖다가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단기말 생산부 직원에 대한 단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금액, 그걸 전입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생산부는 800, 총무부는 5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리 외우는 게 목표니까 그 메뉴를 잘 보세요. 노무비의 퇴직급여란이 생산직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자리입니다. 800. 그 다음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의 퇴직급여가 총무부 직원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금액입니다. 500.
자, 마지막으로 법인세 보죠. 네, 법인세 전체 비용 560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써줍니다. 중간에 인납한 거는 60만 원임. 지금 이거는 앞에 데이터하고 안 맞는 건데요. 이 시험시에는 그게 안 써주고 혹시 써주면 맞아요. 데이터가. 이건 우리가 앞에 전표 입력 그 문제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지문에 맞춰서 쓰면 돼요. 60. 자, 그 다음에 560에서 60을 빼니까 나머지 500. 그래서 560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입력해놓고 그 다음에 상단에 F3 전표 추가 버튼을 꼭 눌러야 됩니다. 이거 누르지 않으면 회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틀리게 돼요. 이거 누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한번 누르는 겁니다.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예, 결산과 관계되는 내용을 예, 다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고서 중에 이익여금처분계산서 작성하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나온다면은 이 날짜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란에다 직접 입력하는 게 나오니까 잘 보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결산 및 재무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